건설 기술의 왕이 되는 시간. 한번 클릭하면 건설 기술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는 건기왕.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오늘 건기왕 3 함께 하실 게스트 소개드립니다. 저희 박사님 너무 기대되는데요.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구조연구본부의 김건수 수석연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사님. 일단 저희 오늘 김건수 박사님과 함께할 주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프리캐스트 공법, 저 처음 들어보는데 프리캐스트 공법이 무엇일까요? 프리캐스트 공법은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탈 현장 공법인 OSC 공법의 일종입니다. 건설 현장이 아닌 별도의 제작장에서 철근 콘크리트 부재를 제작하고 건설 현장으로 운송한 다음에 현장에서 조립 시공하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기존의 현장 타설 공법에 비해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임금이나 주변 민원, 소음 같은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성장하는 추세에 있는 산업이기도 합니다. 아, 근데 그 프리캐스트 공법에서 제약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문제점이라고 하기보다는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들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별도의 제작장에서 현장으로 운송하는 과정에서 주로 차량을 이용하는데 교량이나 터널을 지나거나 아니면 교량의 하부 공간을 통과하게 되는데요. 불가피하게 프리캐스트 부재의 크기나 중량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프리캐스트의 연결부 문제인데요. 프리캐스트 구조물이 현장에서 튼튼하게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연결부 시공이 정말 중요한데요. 균열이나 누수 같은 대부분의 문제들 역시 프리캐스트 연결부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연결부 공법으로는 철근의 겹침 이음이나 루프 철근 이음 아니면 전단 연결재를 사용한 연결 방법도 있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공법은 철근 커플러 공법입니다. 커플러 공법이요? 혹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철근 커플러 공법은 철근과 철근을 직접 이어서 구조적 연속성을 확보하는 방식인데요. 두 개의 돌출된 철근 단부에 나사산 가공을 하고 그 사이를 원통형 커플러로 끼워 넣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철근과 철근을 직접 연결한다는 측면에서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건설 현장에 있는 수많은 철근들을 일일이 작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커플러 공법에도 단점은 존재하네요. 이렇게 들어보면 새로운 공법 개발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운송이나 아니면 연결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확대마디 공법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확대마디 공법이요? 어떤 기술의 공법인가요? 철근 프리캐스트 연결부에 있는 철근 길이 방향으로 다수의 돌출된 마디를 형성시키는 구조인데요. 그 형성된 마디가 철근과 콘크리트 사이의 부착력을 증가시켜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설 재료에 사용하는 철근은 콘크리트와의 부착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마디와 리브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확대 마디 기술은 그 중에서 리브의 성능을 극대화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확대 마디 공법의 장점은 뭐예요? 확대 마디 공법의 장점은 기존의 겹침 이음이나 커플러 이음에 비해서 연결부 길이가 감소하고 시공성이 개선된 것이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장점이 겨우 그거밖에 없을까요? 아니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확대 마디가 적용된 연결부는 겹침 이음에 비해서 50% 정도 겹침 이음 길이를 감소시킬 수 있고요. 감소된 연결부의 길이만큼 프리캐스트 부재를 좀 더 크게 만들거나 설계에 활용할 수 있어서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100% 사전 제작되다 보니까 철근 커플러처럼 현장에서 작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개선되고요. 그리고 현장 시공이 최소화되다 보니까 누수나 철근 같은 그런 하자가 발생할 확률이 적어서 유지관리 측면에서도 개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박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장점이 정말 많은 공법인 것 같은데요. 사실 그런데 이 건설 쪽이다 보니까 새로운 기술에
안정성이 좀 빠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새로운 공법을 개발하면서 이 안정성에 대한 검토는 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프리캐스트 구조물의 연결부는 구조물 전체의 안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엄밀한 안전성 검토가 필요한데요. 저희는 확대 마디 기술을 연구하면서 다양한 구조물이나 설계 조건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성능 검증 실험이나 유한 요소 해석 등을 통해서 안정성을 검증하였고요. 지금까지 연구 결과로 보면은 100% 현장 타설 공법과 동등한 수준의 강도와 연성도를 확보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박사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정말 든든한 건설 기술 연구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제 제 질문들이 여기서 끝나면은 우리 이렇게 어렵게 오신 박사님 너무 아쉽잖아요, 보내드리기. 그래서 궁금한 질문들만 좀 모아봤어요. 저희 이름하여 박사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네, 저희가 이제 궁금한 질문들을 여기에 모아놨는데요. 우리 박사님께서 직접 질문지 이거 색깔별로 고르고 싶으신 거 고르신 다음에 뽑아서 저한테 주시면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망설임 없이 그냥 뽑으시네요. 궁금한데요. 네. 이거 아까 저 듣고서 궁금했어요. 확대마디 공법의 기초는 도대체 어디에서 착안하신 거예요? 사실 확대머리라는 이름의 기존 기술이 있었습니다. 철근에다가 돌출된 앵커를 갖는다는 건 확대마디랑 비슷한 개념인데요. 확대 마디가 길이 방향으로 다수의 돌기를 갖는 대신에 기존의 확대 머리 공법은 철근의 단부에 하나의 돌기만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돌기에 많은 힘들이 집중되면서 균열이나 많은 문제가 발생되게 되었고요. 저는 이제 그것을 보면서 다수의 돌기를 설치해서 힘을 분산시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우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지원 사업을 통해서 저랑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기업을 알게 됐고요. 그 기업과 같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확대 마디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오, 신기하네요. 네, 이 궁금증은 해결이 되었는데 저희 두 번째로 또 질문지를 뽑아주시면은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 뽑았으니까 이번엔 자연색으로 해볼게요.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앞으로 어떤 기술 개발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연구하실 생각인가요? 사실 국민들의 생활과 건설 기술은 이미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세먼지나 코로나 바이러스 아니면 주변에 볼 수 있는 노후화된 시설물의 유지관리 같은 것처럼요. 그래서 저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건설 기술을 연구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그런 측면이라면 제 능력이 발휘될 수 있는 어떤 분야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연구에 매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그런 말 있잖아요. 즐기는 자를 따라올 사람은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박사님 이렇게 즐기는 자세에 대해서 또 제가 배우고 갑니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 질문 한번 뽑아볼까요? 마지막은 보라색으로. 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 보라색. 그래서 공정하게 색깔별로 그럼 세 번째 질문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대마디 공법의 실용화 및 고급화를 위해서 혹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가장 먼저 추진하고 있는 건 바로 현장 적용인데요. 다행히도 확대마디 기술에 관심이 있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서주고 있고 아마도 프리캐스트 옹벽 분야에 가장 먼저 적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바로 홍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 홍보나 기술 설명회 아니면 이런 건기형 유튜브 촬영 같은 것도 기술 홍보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마 가장 중요한 건 누구나 확대마디 기술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구조물이나 설계 조건에 이 확대 마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열심히 연구에 매진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 확대 마디 기술이 널리 확산돼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저희 박사님께서 궁금하신 점들에 대해서 아주 답변을 친절하게 잘 해주셨는데 어떻게 궁금증 많이 해결되셨을까요? 사실 이렇게 어렵게 모신 만큼 이대로 보내기 너무 아쉽지만 저희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고 싶으신 게 있으시다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건설 분야, 건설 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여러분과 국가 발전을 위해서 항상 끊임없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유튜브 채널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 깨알 홍보까지 해주셨는데,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 김건수 박사님과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아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아쉽지만 이 시간에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저희 박사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